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미래는 아름다울 거야. 제가 이 플러스 20년 OST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전국에 강의를 많이 하면서 이 미래는 아름다울 거야 이 노래를 많이 듣고 계신데요. 이 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또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 가사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해서 이런 가사가 나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나가죠? 지금껏 나의 앞만 보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시작이 뭐냐면 제가 이제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껏 나의 앞만 보고 살아왔던 나인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의 미래가 보이질 않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냥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미래가 보이질 않아. 이렇게 이제 가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100세까지 산다는데 요즘 80세 인생, 저도 이제 보험을 80세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세 인생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또 120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도 이제 플러스 20년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근데 이 100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는 고마운 100세 인생. 이걸 지겹고 힘든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마운 100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 100세 인생을 위해서 나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뒷부분이거든요. 나의 미래는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내가 꿈을 꿔야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그렇죠? 꿈꾸는 대로. 또 그 꿈을 꿨으면 어떻게 준비할 거냐, 차근차근. 제가 요즘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또 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수 등록이 되고 또 내년에 제가 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좀 하고 싶은 거니까 콘서트를 좀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어떻게 해요? 이제 꿈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꿨으면 또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진다고. 아, 꿈도 안 꾸고 준비도 안 하는데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미래 준비도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꿈꾸는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제 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심했어. 나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내 스스로 준비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자식이 해줄 것도 아니요. 또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줄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나라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주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시대? 그렇죠. 셀프 시대다. 셀프 부양을 해야 되고 내 미래도 내 스스로 준비해. 그래서 저는 여기다 내 스스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스스로 준비하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제가 후렴에다가 이제 우린다 함께 오래 살아야 할 인생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린 다 함께 오래 살아야 할 인생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즐겁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즐겁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니? 이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0세 인생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축복이고 선물이야. 자, 이 100세 인생을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럭저럭 살고 여기 지겹게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100세 인생이 아니라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인생은 100세 인생은 축복이고 선물이야.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미래는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에 미래는 아름다울 거야.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노래 제목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펼쳐나갔다 보면 여러분의 미래는 아름다울 거야. 이래서 미래는 아름다울 거야.
다 울 거야. 여러분 미래가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e on.